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또다시 주간 운세도 작업 돌아왔는데요. 이번에는 8월 15일부터 21일까지의 주간입니다. 8월 15일은 휴일로 보내시는 분들도 꽤 되실 거고요. 또 업무에 따라서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겠죠. 이번에 물난리도 많이 겪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조금 더 힘을 내보시고 제 운세 방송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목일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공통적으로 임수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짧지만 약 일주일 동안 영향을 받게 될 텐데요. 우선 갑목분들도 이 영향권에 들어가서 임수에게, 즉 편인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고생은 좀 따릅니다. 이제 이 고생이 나를 그냥 괴롭히기만 위한 고생은 아니고요. 이 고생은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고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날짜 경자일 월요일부터 또 살펴보자면 병관에, 병관이 천간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지지에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목욕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고요. 홍보해야 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원래의 사실보다 부풀려서 전달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때로는 이 자의 속성대로 그 뜻이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사실을 전달하게 될 때 부풀려서 전달하시게 되는 날이 바로 15일이고요. 이제 16일 화요일 신축일도 보겠습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관대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이 축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의 에너지도 이렇게 환경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거나 내가 나서야 될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타이밍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구설에 오를 수 있는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17일 수요일도 보겠습니다. 이민일이죠.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계약을 맺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내 살림에 도움이 되는 이득이 이날 생기는 날입니다. 계약이나 구매 등의 이런 교류를 통해서 나의 이득이 들어옵니다. 8월 18일 목요일은 개묘일이 들어왔습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소소한 고생이 이어지는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갑목일간만 유독 이날 다른 사람들에게 져주는 상황, 양보를 해주거나 줄을 실컷 서서 은행에서 뒷사람들에게 내가 양보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은행일을 이제 보지 못하고 내가 회사로 빨리 돌아가게 되는 상황,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손해를 보거나 계속 양보만 하게 되는 져주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날입니다. 8월 19일 금요일 갑진일도 보겠습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고요.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여기서 진토에서 입고가 돼서 인성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갑목일간 분들을 도와주는 사람 덕분에 도움을 받게 되어서 힘이 나는 날입니다. 이제 토요일 8월 20일 을사일은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떨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초조해질 수가 있고 서두르게 될 수가 있는 날인데요. 그로 인해서 마무리되는 것들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이 들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8월 21일 병호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게 되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날은. 그리고 중간중간 방해 작업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실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다사다난 하겠지만 갑목일간 분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제 운세 방송을 잘 활용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제 을목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을목일간은 역시 임수라고 하는 이 정인에게 일주일 동안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본인으로부터 떠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떠날 수도 있고요. 또는 자식의 독립 같은 또 내 아래에서 계속 일을 해왔던 부하 직원이 드디어 자기 일을 찾아서 나가게 되는 그런 흐름이 생깁니다. 첫 번째 8월 15일 월요일은 경자일이 지금 들어와서 정관이 천간에 편인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병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고요. 반갑지 않은 초대를 받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공서에 방문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 8월 16일 신축일은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견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죄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지도 조성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를 해서 내 힘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 해결 능력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날입니다. 타인에게 의지하게 되는 날이고요. 8월 17일 수요일은 이민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인이 천간에 겁재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재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성사시켜야 하는 일이 있어서 꽤 다소 고생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의견 충돌, 의견 대립을 겪게 되시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월 18일 개묘일은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아직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금요일 8월 19일은 갑진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이 진토란 환경의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고지의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죠. 다른 사람의 실수나 실책이 이날 본인을 휩쓸게 됩니다. 즉,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엉뚱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8월 20일 을사일은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결혼 또는 이사 이런 행사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행사에 내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8월 20일 병호일도 보겠습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새로운 소식이 들어옵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소식이 취직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해외에서 어떤 메일로 또는 인터뷰했던 결과 등을 이제 통보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들어올 수가 있고 새로운 환경도 들어올 수가 있는 아주 반가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또 상황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병화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간도 이번 주간에 임수라고 하는 이 편관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에 손을 대게 되는 시기가 되고요. 주변에서의 응원과 또 지지를 한껏 얻게 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8월 15일 월요일은 경자일이 때문에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태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고요. 하고 싶은 일, 또 리스트가 많고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거리가 많아져서 신나는 날이 되겠습니다. 내 눈과 내 귀와 이런 여러 가지 자극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호기심 충족이 왕성해집니다.
8월 16일 신축일도 보겠습니다. 화요일이고요.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고 축일이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실수가 적고 집중이 잘 되는 날입니다. 8월 17일 수요일 이민일도 보겠습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고요.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일이 생깁니다. 시선 집중이 본인에게 이제 향하게 되겠죠. 그 다음 8월 18일 개묘일은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소외된 기분도 느낄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금요일 8월 19일 갑진일도 보겠습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인데요. 진토라고 하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관고지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마무리하기로 했던 일이 있는데 그 일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마감이 잘 안 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토요일 8월 20일 을사일은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약속을 통해서 뜻밖의 이익이나 횡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행운으로 당첨된 경품을 양보해주는 또는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집안의 어르신이 나에게 뭔가를 물려준다거나 그런 뜻밖의 횡재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허름한 집을 내가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어떤 정말 값비싼 물건을 오래된 다락방에서 발견을 하게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 8월 21일 병호일은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과 주장에 내가 크게 휘둘리게 되고 내 주장을 펼치지 못하게 되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정화로 이제 또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이 정화일간은 임수라고 하는 정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표를 위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주간이고요. 또 목표를 잃어버리고 우왕좌왕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날 월요일 경자일부터 살펴보자면 천간에는 정제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환경으로 갈아타게 되는 날입니다. 회사를 옮긴다거나 또는 일하시는 환경 변화가 다소 예상이 되는 날이고요. 그 다음 화요일 16일은 신축일이기 때문에 편재가 천간에 식신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인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고요. 이 축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의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죠. 이날은 차분해지고 정화일관 분들이 생각이 많아질 수가 있고요. 또 쓸데없는 일에 필요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나서지 않게 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속이 있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수요일 17일 이민일 같은 경우는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게을러지고 또 많은 노력을 들여서 교정을 겨우 했던 습관들이 원위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다이어트를 만약에 내가 하고 있었다. 그럼 다이어트가 실패할 수가 있고 금연을 해왔다. 금연이 다시 원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게을러지고 합리화를 하는 본인의 태도를 발견하고 다소 본인이 자신에게 실망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18일 목요일은 개묘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고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타인에게 양보를 하게 되는 즉 신경을 더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쓰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 노력을 내 희생을 알아봐주지 못하고 섭섭하게 말을 하는 상대방이 있다고 한다면 다소 노골적으로 좀 감정의 불쾌감을 드러낼 수가 있는 날이고요. 이제 금요일 8월 19일은 갑진일이 들어와서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고요. 그래서 관고지 환경도 이렇게 조성이 되겠습니다. 앞날을 대비해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과거를 과거의 데이터라든가 과거의 나의 행실을 점검하고 되짚어보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예전에 잊고 지냈던 인맥들에게 일일이 안부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거나 어떻게 지내느냐 이렇게 또 살펴보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8월 20일 토요일은 을사일이 들어와서 정관의 편인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재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오늘은 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게 되고 내가 무조건 추진을 하게 돼요. 상대방들의 말을 자른다거나 또 무시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8월 21일 병호일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는 겁재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아주 크게 정화일간 분들이 크게 자신감을 얻게 되는 일진으로 확인됩니다. 자, 연월 일에서 일운이 가장 약합니다. 가장 큰 것은 월운과 그 다음에 연운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것은 연운이겠죠.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운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무토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도 임수에게 이번 주간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편재라고 하는 에너지입니다.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이번 주간에는 실행에 방해 없이 그대로 100% 추진을 하시게 되고 또 그것을 실현하시게 되는 주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날이죠. 8월 15일 월요일 경자일 같은 경우는 천간에 식신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재가 들어왔고요. 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기존에 하던 일이 갑자기 중단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화요일은 16일 신축일인데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고요. 이 축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활동성이 굉장히 왕성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입맛도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식욕도 왕성해집니다. 그 다음 수요일 8월 17일 이민일은 정관에 편재가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고요. 주변에서 아주 도움이 되는 정보 그리고 매력적인 제안이 들어오게 되는 날입니다. 연달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스카우트제의 같은 것도 여기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 8월 18일 개묘일 목요일은요.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목욕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평상시에 해보지 않았던 전혀 다른 방법으로 모험을 하게 되는 색다른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금요일 8월 19일 갑진일은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고요. 이 진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재고지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자신의 판단을 이 무토일관 분들께서 이날은 내 의견이 무조건 맞아, 내 실력이 무조건 맞아, 내 판단이 무조건 맞아 라고 과신하게 될 수 있어요. 지나치게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변에서 무토일관 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가만히 있다가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못마땅하다고 이렇게 질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한두 명쯤 있어요. 자, 그 다음 20일 토요일은 을사일. 자, 들어와서 정관에 정관이 들어왔고요.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됩니다. 명예가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던 신뢰를 얻게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일요일 8월 21일 마지막이죠. 이제 병오일이 천간에서는 편인이, 지지에서는 정인이 이렇게 들어왔고 무토가 재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무토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되는 날이에요. 주변의 간섭들을 왜 나에게 간섭을 하느냐, 나는 나대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주변의 간섭 시도나 명분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상황이 일요일에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저도 혼자서 잘할 수 있어요, 저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상대방들에게 왜 나에게 간섭을 하느냐, 그런 명분이 없다라고 이제 설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토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기토도 마찬가지로 임수에게, 이 정제 에너지에게 일주일 동안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소 이번 주간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방해도 많이 들어오고 지연, 지체되는 상황도 많이 겪으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외부에서 간섭을 많이 당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공휴일 8월 15일이죠. 첫째 날. 월요일 경자일이 천간의 상관으로, 지지에서는 편재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됩니다. 기존의 관계들을 내가 다 차단하거나 끊어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새로운 인맥을 본인이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즉 인맥의 교체, 인맥의 단절이 이날 생길 수가 있고요. 8월 16일 화요일은 신축일이, 그래서 천간의 식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죽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의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죠. 일이 이날 지연되고 지체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물건이 뭐 늦게 온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해서 계속 대기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 수요일 8월 17일은 이민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제가 천간에, 그리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건강 문제가 이날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 일에서 이 건강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단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거나 입사를 해야 되는 곳에, 아니면 이제 고지의 의무가 같이 내가 알리지 않은 과거의 어떤 병증 때문에 문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목요일 8월 18일은 계묘일입니다. 자, 천간에는 편재가,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기토일간으로 인해서 도움을 얻게 되고 이득을 얻게 될 수 있는 날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그 다음 금요일은요, 8월 19일 갑진일이 이제 들어왔는데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이 환경은 바로 월요일에 지금 띄어지는 이 자수 있잖아요. 이 자수를 이제 가둘 수 있는 그런 글자거든요. 그래서 수의 에너지가 즉 재성의 입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됩니다. 지지를 해주고 기토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서 아주 든든해지는 날이에요. 의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8월 20일 을사일은요. 정관에는 편관이,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일부 손해를 감소하고 자영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라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영업을 진행을 하게 되시거나 또는 일부 사업이나 직장에서 의무감으로 열정이 사라지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사람들을 의무감으로 정말 영혼 없이 상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입니다. 손해임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추진하게 되는 날이라는 거죠. 다소 좀 건조한 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날 8월 21일 병호일 보겠습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얼럭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분별력을 얻게 되는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토가 계속 이제 어떤 상황에 맞춰서 그동안 운에 끌려왔다 그런다면 이제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조직에서 기토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취합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운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이제 경금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입니다. 경금은 일주일 동안 임수, 즉 식신의 관계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이 돌아왔는데요. 주변에서 상당히 순조로운 흐름을 탈 수 있는 귀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순조롭냐면 반대하는 사람이 그다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딪힐 일이 별로 없는 주간이기도 해요. 첫 번째 8월 15일 월요일은 경자일이 들어와서 정관의 비견이,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일시적으로 경금분들이 해방되는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챙길 필요가 없고요. 그냥 알아서 내버려 두면 돼요. 알아서 문제 해결이 돼요. 그 사람들은. 화요일 16일은 신축일이 들어와서 겁재가 정관에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온 날이고요. 임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죠. 가까운 사람 때문에 경금분들이 섭섭한 일을 겪으실 수가 있는 게 화요일이에요. 그 다음 수요일 8월 17일은 임인일이 들어왔는데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새로운 시장 조사를 하러 가시거나 분위기 전환을 시도를 하시게 되는 날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목요일 8월 18일은 계묘일이라서 정관에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에 정재가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막상 경금일간 분들이 이날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다수의 의견에 순순히 따르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이죠. 8월 19일 갑진일은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고요. 진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이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식상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상대방을 좀 더 배려를 해주게 되고 또 실수가 없고 상당히 여유가 넘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월 20일 토요일은 을사일이
들어왔어서 정관이 이제 정재가 지지에서는 변관이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실 건데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다른 테이블이나 다른 장소에 들리실 수가 있어서 근데 그런 만나러 다니시는 상황이 만남 장소가 빈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8월 21일 마지막 병호일은요. 정관에는 변관이 지지에서는 정관이 이렇게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인데요. 현재 경금일관분들의 자신의 상황이 불안해지게 되는 말을 외부에서 듣게 되거나 아니면 빨리 해야 되는데 대답이 오지 않아서 초조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거나 초조해지는 심리 상태가 예상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한 주 동안 오늘도 살펴봤는데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제 신금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일간도 임수라고 하는 여기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되는데요. 일주일 동안 영향을 받겠습니다. 우선은 신금일간 분들의 집중력이 굉장히 이제 상승하는 주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조로운 주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간 운세를 보니까 신금분들 응원하는 그 댓글을 제가 봤어요. 이번 주간도 괜찮아요. 자, 8월 15일부터 보겠습니다. 월요일이죠. 경자일, 정간에는 겁재가,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왔고요. 장생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신금분들에게는 호의적인 친구가 생깁니다. 친구 또는 지인, 나랑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 16일 화요일은 신축일이 들어왔는데 이 월요일에 인기운이 높아지는 다음 날이기도 하고 비견이 이제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변인이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죠. 그래서 주변에서 갈등이 될 만한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이렇게 양쪽에 어떤 선택지를 놓고 갈등을 느낄 만한 아주 매력적인 제안이나 도움이 되는 상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날 이것은 이제 굉장히 행복한 갈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수요일은 8월 17일 이민일이 들어와서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아직 불확실한 상태이긴 한데 확정은 아니지만 독자적으로 신금분들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혹은 그것을 결정할 수 있을 만한 힘을 얻게 되는 날이 수요일입니다. 그 다음 목요일은 개묘일이 들어와서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현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입니다. 이날 이제 이 개묘의 글자 특성 그대로 사실 이제 이게 무신월이잖아요. 이 무신월에 개묘라고 하는 이 글자를 봤을 때 누군가와 헤어지는 이별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 인맥이 교체되는 만나는 이 인연 인맥이 이제 교차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누군가와는 이제 영원히 헤어지게 되고 누군가와는 또 새로운 또 알미 생기는 거죠. 그 다음 금요일 8월 19일 갑진일 들어와서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고요. 진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되죠. 그래서 한 가지에 푹 이렇게 빠지게 되는 날이에요. 한 가지에 완전히 이제 몰입을 하시게 되는데 다만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대상에게 너무 무리하게 집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험생에게는 괜찮은 날인데요. 이제 오락이나 유흥에 빠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 단점도 있죠. 그 다음 8월 20일 을사일 토요일은 변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의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건강에 다소 무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에 별 문제가 없으시다면 금전에 대해서 어떤 그 납기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본인의 통장의 잔고가 빠져나갈 금액과 비교를 해봤을 때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갑자기 이제 이체될 금액이 있는데 이걸 계산하지 못하고 다른 데 소비를 해버렸다거나 그런 금전 문제를 내가 발견하게 되는 상황이 토요일에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8월 21일 마지막으로 이제 병호일이 들어와서 정관이, 정관에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진금이 놓입니다. 장거리 멀리 이동을 하실 일이 생겨요. 갔다 오셔야 되는 어디 뭐 지방에 다녀오신다거나 아니면 급하게 어디 이제 좀 몇 번 갈아타야 되는 거리를 이제 다녀오셔야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제 임수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임수는 이번 주간에 임수를 만납니다. 비견이죠. 이것은 그 어떤 일간들보다도 아주 순조롭습니다. 방해하는 것도 없고요.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8월 15일부터 볼게요. 경자일입니다. 편인이 정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재왕지 환경에 임수가 들어왔고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적인 입장을 또 본인의 어떤 생각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는 날이 되겠습니다. 월요일은요. 그 다음 화요일은 8월 16일 신축일이 들어와 있어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계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고치 환경도 조성이 되죠. 누군가의 착오로 인해서요, 그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착오로 인해서 내가 환급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포인트로 돌려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날이. 그 다음 수요일은 8월 17일 이민일이 들어와서 비견이 천간에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좀 고구마를 드신 것처럼 답답해지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 목요일은 연달아서 8월 18일 계묘일이 들어왔는데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자꾸 어긋나는 일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 한 가지는 내가 포기하고 단념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 금요일 8월 19일은 갑진일이 들어와서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고요. 이 진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휴식을 하시게 될 거고 어디에 이제 재충전하러 가까운 근거리를 떠나시게 되는 뭐 드라이브를 다녀오신다거나 걸어서 어디 다녀오신다거나 좀 영화를 보러 다녀오신다거나 혼자서 또는 이제 마음 맞는 아주 믿을 만한 친구 대화 별로 안 해도 되는 사람 그런 분들과 재충전하시는 흐름입니다. 이제 토요일 8월 20일 을사일은요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늦어지고 지체되고 지연되는 일들을 겪으실 수가 있는데요. 지연, 지체 이런 일들 겪으실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더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는 진행 방향이었는데 이게 이제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연되고 지체되어서 오히려 더 결과가 나에게 이롭게 큰 손해로 이어지지 않아서 아, 더 다행이다. 그 물건이 오늘 왔었다면 완전 물에 젖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뭐 비가 많이 왔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그걸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 늦게 오는 게 더 나을 수 있어 이러면서 안도하게 되는 결과 자체가 나에게 유리하고 안도하게 되는 방향으로
내가 안심하게 되는 그런 전화위복의 날이 됩니다. 8월 21일 일요일 이제 마지막 날이죠. 병호일인데 편재가 정관에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재가 들어온 날이고요. 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됩니다. 그동안 계속 임수분들을 괴롭혔던 어떤 상황이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는 정리가 되고 또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도 일요일에 정리가 되는 그런 나를 괴롭혔던 악연들과 악연이 정리가 되는 날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에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마지막 개수일간 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입니다. 개수일간이죠. 개수일간도 임수에게 영향을 받는데요. 겁재입니다. 우선 이번 주간은 조금 다사다난할 수가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좀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런 일들이 연달아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실수한 건 아니라는 거죠. 개수 입장에서. 자, 8월 15일 월요일부터 살펴보자면 경자일이 정관에는 정인으로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왔고요. 걸룩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흐름인데 이제 개수일간분들이 유리해 보이는 흐름이 일단 이어져요. 월요일 당일은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 화요일은 8월 16일 신축일이 들어왔는데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이 관대지 환경에 이제 개수가 놓이게 되는데 축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금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죠. 그런데 마무리가 이 화요일에는 다소 불안해질 수가 있고요. 또 선한 목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나서서 이제 시작을 개수분들이 하게 되면은 괜한 오해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정말 괜찮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오해를 받아서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8월 17일은 이민일이 그래서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당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실제 목적, 실제 모습, 실제 정체를 알게 돼서 속셈을 알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나쁜 의도는 아닌데 그 사람이 이제 숨겨왔던 어떤 속내 또 나를 두고 뒤에서 다른 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게 나쁜 말이었다면 당연히 실망하실 수 있을 거고 나를 이제 두고 굉장히 칭찬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목요일 8월 18일 개묘일은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직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데요. 식구가 늘어나는 일이 생기겠습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같이 일할 사람이나 동료가, 동업자가 생기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금요일 8월 19일 갑진일은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고요. 여기서 진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열심히 이곳저곳에서 개수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날이 금요일이 될 텐데 계획에 없었던 도움을 연달아서 받게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 다음 토요일 8월 20일 을사일은요. 정관에 식신이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잘해왔던 일에서 작은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날이죠. 8월 21일 일요일은 병호일이 들어와서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현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예전에 포기했었던, 예전에 접었던 일이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재시작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때 이제 재회의 운도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 건강회복을 위해서 이제 저 운동도 이제 좀 등록을 하려고
여기저기 좀 알아봤는데 가까운 곳에 다니기로 했어요. 막 과격한 건 못하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께 정상적인 운세 영상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